이병헌 씨. 네, 섭외가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인데. 아, 뮤비에 병헌 씨가 나왔어. 이병헌 씨를 어떻게 섭외를 한 건지. 그러니까... 수장훈이 섭외를 못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병헌 씨는.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네요. 아까 저는 사실 그 친분은 원래 있었지만 친분과 피처링 혹은 뮤직비디오 출연은 사실 또 별개의 일이거든요. 서장훈 씨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네, 서장훈 형이 대표적인 예죠. 네, 맞아요. 맞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섭외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맞지, 너 예전에 제가 섭외하는 과정을 제가 전화상으로 제가 하는 걸 이제 들었거든요. 제가 왜 부탁을 드렸었냐면은 병헌이 형이 그 로봇 춤을 잘 춰요. 근데 이거 이런 거 아, 진짜요? 어렸을 때 잠깐 비보잉을 했었어. 와, 그리고 비보잉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때는 뭐, 브레이크 댄스라 했지. 브레이크 댄스. 제가 형이 그 춤을 추는 걸 제가 한번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와 이건 진짜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. 그래서 섭외를 몇 년 동안 했었죠. 나와 달라. 근데 이제 이 형은 콘티를 달라. 시나리오를 달라. 근데 사실 제 비디오가 딱히 시나리오라는 건 없거든요. 그냥 가가지고 야, 여기서 뭐 쳐보자 뭐 이런 거니까 이 형은 그러면은 나는 못한다. 미리 숙지가 되고 준비 끝난 상태에서 가야 한다. 배우들은 또 그래요. 네. 배우 마인드. 네. 그래서 몇 번째 못하다가 이제 요번에 가사 중에 욕은 아닌데 좀 발음이 조금 그렇게 들리는 노래 파트가 있어요. 생선을 먹을 땐 가시발라 먹어라. 수박을 먹을 땐 시발라 먹어.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병헌이 형이 정극 표정으로 그걸 립싱크를 탁 해주면은 재밌겠다. 재밌겠다.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형 요번에는 콘티가 있다고. 사실 콘티가 아니잖아요 그게. 그때가 내부자들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캐릭터 맞다. 이거를 형 그 내부자들의 연장선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겠다.